자, 제 옆에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요즘 활동이 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아, 예, 예. 예. 이것저것 다 나오시더라고. 아, 예, 뭐 그렇진 않고, 예, 좀. 예. 그 본인이 또 저널리스트란 유튜브 채널도 이용,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예. 계시고. 그 독자 수도 꽤 돼요. 10만도 넘는 것 같은데. 최근에 10만 겨우 넘었습니다. 아, 그래. 예. 얼마 전에 그 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문제 예. 그걸 보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네. 지금 어떻게 반응들이 나오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그 대통령실 그 전직 비서관 직무 대리죠. 정확하게는 선임 네. 행정관이었다가 이제 비서관이 공석이 되면서 직무 대리. 그래갖고 저는 그냥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네. 비서관이라고 했더니 이제 행정관이라고 또 급을 낮추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직급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직급을 아, 높여주잖아요. 그럼 좋아하죠, 당연히. 직급을 높여서 다 비서관이라고 하다가 보도가 나니까 이제 또 다 행정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네. 비서관, 네. 예, 비서관이 이명수 기자랑 11개월 동안 통화를 합니다. 아.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 예,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저희가 대통령실의 내부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이 통화할 당시 현직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었어요. 작년 9월 시점이면. 그때는 현직이었던 예, 거죠? 대통령실 소속이었고, 10월 말에 나오니까 한 1년, 아, 한 달 반 정도는 대통령실 현직이었고, 네. 총선 앞두고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이제 전직, 따끈따끈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총선에 출마한 사람과 예. 계속 한 11개월 아... 동안 통화를 한 거죠. 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 용인갑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뒤늦게 그것도 아 뒤늦게 뒤늦게 왜냐하면 9월부터 통화를 시작하잖아요. 예. 9월부터 이 사람은 이미 용인갑에 나갈 걸로 마음을 굳히고 계속 그 용인 처인구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이지만 평일엔 대통령실 근무하다가 주말 되면 이제 용인 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 만나고 명함 뿌리고 뭐 대통령실 시계 선물 같은 거 하고 나눠주고 예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잘 이제 뭐 밭갈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가 10월 22일인가 사표 내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예비 후보로서 네, 자신을 알리고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2월까지 잘 옵니다. 아 그래요? 2월까지 왜냐하면 이 지역구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예요. 아, 그랬나요? 예, 21대에서 21대 때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습니까? 그때 2020년 네. 총선에서 네. 예, 코로나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데 이때도 국민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맞아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사수했던 지역구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지역구죠. 근데 이때 당선됐던 의원이 뇌물죄 혐의로 대법원 7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3년 8회 이제 깜빵에 가세요. 아, 그래? 깜빵에 가요. 7년이나 받았어요. 얼마나 네. 많이 먹었길래. 네, 뇌물. 특히 용인 지자체장 용인 출신. 아, 야. 엄청 뭐 많. 예, 뭐 그냥 거기는 뭐 용인 시장 됐다 하면 깜빵 가는 게 이제 코스인 곳인데 여기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가게 되니까 좋은 지역구인데 현역 의원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남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부터도 침을 발라놓은 거예요. 흔한 얘기로 여기 내 거 이러고. 예. 그럼 그 다 알아놓은 거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나가서 여기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역에 몇몇 후보들이 있죠. 지역 네. 유지들이나 이렇게 국민의힘 예. 쪽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근데 네. 김대남 비서관의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렇게. 그 뭐야 처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2월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거 보면 아, 여기 뭐 내가 뭐 거의 뭐 예, 내가 뭐 여론조사면 1등이고 뭐 그냥 다 반응 좋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저는 이분의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이제 토목가를 나와서 네. 건설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용인이 비교적 그 최근에 개발됐고 최근까지도 계속 개발을 하고 앞으로도 개발이 될 곳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용인 시민들이.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전략이 먹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분위기가 쭉 좋았다가 2월 20일 날. 2월 20일. 자기는 그러니까 10월에 사표 내고 나와서 그 전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이상 공을 들였는데 2월 20일 날 갑자기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용인 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첫 보도가 나와요. 어.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격분 내지는 이제 위기의식에 몰려서 이제 못 타는 거죠, 이제. 흔히 뭔 줄 탄다라고 하는 심정이 되는 거죠. 꼭지가 돌았구나, 완전히. 자기가 봐도 자기보다 훨씬 센 사람이 지금 오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지역구로. 근데 그게 딱 발표되자마자, 아, 여사가 꽂았구나.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명숙 기자. 아, 그래요? 예. 여사가 꽂았구나. 예, 여사 사람이야. 여사가 다 공천 개입한 결과야. 이철규 통해서 하는 거야.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분노에 차고, 뭐, 어떤 행동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명수 기자한테 이제 한참 이게 이제 여사가 개입해서 이렇게 용인갑에 여사가 이원모 비서관을 꼽는 거다. 여사가 개입한 결과다. 뭐 심지어는 이원모가 여사가 아끼는 사람이고 여사 사람이기 때문에 이원모의 공천이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 이원모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가 그 공천에 개입하는 루트가 이철규다 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철규가 지금 여사님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오. 계속 이제 푸시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거 막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 이거 이, 그러니까 뭐 보면 이 XX가 여기로 오는 걸 막아야 돼 여기서 이 XX 그러니까 새 X는 막아야 돼 이게 이제 이원모 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막기 위해서 이명수 기자한테 어떤 모종의 지시 오, 내지는 권유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 이 기자 따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네가 이철규한테 연락을 해라. 이명수 기자한테. 그래서 이철규를 압박해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그 작업 통로인 루트인 이철규를 이명수 기자 네가 압박을 해라. 언론계에서 예, 봉쇄해라. 예, 봉쇄해라. 이철규가 통로니까 예, 이철규를 압박해라. 라고 하면서 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사천 아니냐. 그렇지. 이원모가 용인갑에 온 게 사천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개입한 결과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이름 거론되면 좋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철규를 역으로 압박해라. 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팁을 주고. 네. 어떤 식으로 압박하면 되는지 본인이 썼는지 누굴 시켜서 누가 써준 건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글도 써서 이명수 기자한테 주고. 네. 이렇게 일종의 어떤 지시를 내리죠. 네. 네. 그리고 이철규, 뭐, 거기 보면 보도된 건데. 텔레로 해, 텔레. 압박할 때. 텔레는 잘 보더라고. 이철규가 텔레로 그런 구체적인 예, 예, 예. 이철규 의원의 번호를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예.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 시간 만에 기부업하고서 이원모 선거운동도 도와주고 자기는 서울 보증범 예. 모중에 꽃보조 기자 아주 뭐 상금 감사 의원인가 뭐 차도 예,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도록 하는 예, 예. 그런 형태에 있다가 이제 이명수 기자가 우리 장인수 기자와 같이 이 부분을 보도하게 된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김대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반론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시잖아요. 예, 예. 당연히 반론 취재를 해야 되니까 보도 한 3일 전쯤에 전화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니까 뭐 금요일인가쯤에 전화했던 것 같은데 네. 전화했더니 나는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전혀 없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아,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제가 녹음 파일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 그게 뭔 얘기야? 이명수 이거 뭔 얘기를 한 거야?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네. 예고편을 저희가 띄웠습니다. 하루 전에 일요일 날. 그래요. 이제 예고편을 띄운 걸 보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가 변조돼서 거기 들어가서 아 얘가 이제 다 그 통화 내용을 듣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또. 그렇죠. 아유 이제 태도가 좀 많이 이제 좀 바뀌어서 장 기자님 예. 전화가 왔어요. 예예. 그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먼저 전화를 해서 장 기자님 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제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건데 기자가 자꾸 물어보니까 고향 후배고 해서 그냥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냥 좀 부풀리고 과정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쓰면 어떡하냐 이거 나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랑 나랑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 끝장난다 네 그랬어요 그랬고 네. 제발 이거 보도를 막아달라 서울의 소리랑 잘 얘기해달라 그래서 백은종 대표도 얘기하고 그래갖고 아무튼 저보다는 서울의 소리의
결정이 중요하다. 왜냐면 소스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서울의 소리에도 잘 얘기해달라 그랬고, 제가 실제로 백은종 대표하고도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김대남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기자니까 당연히 보도하길 네. 원하지만, 어찌됐건 또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은종 대표하고도 얘기하고, 뭐, 했는데, 뭐, 아무튼 이건 보도하는 걸로 방향은.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당일날, 월요일 보도 시점에는, 김대남 비서관이 발표를 하죠, 입장을.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네. 김대남 비서관인데, 허위의 사실이고, 내가 서울의 소리에 어떤 악의성,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린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죠. 말이 계속 바뀌죠. 그러다가 어제 보도가 되고, 법원에서 가처분, 그 김대남 비서관 쪽에서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아 그래요? 예, 방송금지 가처분 심리가 어제 열렸거든요. 네, 어떻게 됐어요? 구속 부도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났고요. 거기서 입장이 또 바뀌어요. 의도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흘렸다 이러더니 거기서는 아 실수였다. 내가 한 말은 다 실수였다. 아 실수였다. 아, 내 의도가 아니었다. 녹취록이 있으니까. 허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또 달라요. 뭐라 그래 거기 가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실수였다. 실수였다. 네. 보도 자료로는 의도적으로 이명수한테 너희들의 어떤 악의성이나 어떤 그런 거짓 보도 행태를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게 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 낸 준비 서면 밝힌 재판부에 낸 서면에 보면 실수인데요. 이렇게. 그 이철규는 허언증 환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철규 의원은 그랬죠. 김대남에. 그러니까 이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러니까 개판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허언이다, 허풍쟁이다. 네. 그 허풍쟁이가 비서관 직무대리 내지는 선임 행정관으로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소통을 담당한다는 사람으로. 아. 허풍선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소통 담당하는 선임 행정관 내지는 비서관 직무대리. 그렇지. 1년 5개월에서 6개월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일하면서 네. 소통을 해온 사람이에요. 시민사회와. 말이 됩니까? 예. 네. 아,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도 100분 토론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건을 갖고요? 예, 예. 아, 자기가 수석일 때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이었고, 예. 그 밑에 소통 담당 그 선임 행정관 내지는 직무대리로, 비서관 네. 직무대리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다 거짓말이다. 차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대통령실 수석이고 한 사람들이면 네. 책임감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치면 네.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말에. 저런 사람을 우리가 잘못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데리고 그렇지. 있었다라는 게. 사과해야지. 네, 사과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내 잘못이다라는 게 당연히 그 책임자로서 나와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이고 대통령실이고 뭐 데리고 있던 시민사회 수석이고 현직 의원이잖아요. 강승규. 네. 또 예, 충진 의원인데 뭐 그냥 이 사람 하나 그냥 바보 이상한 사람 야.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항상 문제가 불거지면 이 정부의 패턴이죠. 근데 그때 그 보도하기 전에 바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체코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우리 저 장 기자님 제가 잘 아는데 항상 김건희한테도 확인 네, 확인하죠. 예. 카톡을 보냈죠, 이번에도요. 그렇죠. 입장을 묻는 질문을 보냈죠. 아, 뭐라고 쓰세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다. 아,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최근에 뭐 그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취재 중이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믿을 만한 그 대통령 그렇게 표현했나?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용인갑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어떤 정보를 네,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자 한다. 질문입니다. 1. 공천에 개입한 적 있습니까? 2. 용인갑, 이원모 공천관 관련해서 누구랑 협의하거나 지시하거나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3. 그 이원모 와이프는 왜 그 나토 순방, 첫 번째 순방이죠. 22년 7월인가? 맞아요. 그때 이제 전용기 태워서 가죠. 맞아요. 이원모랑은 무슨 관계고 그때 와이프는 왜 전용기에 태우고 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죠. 구체적으로 물어봤네. 질문은 항상 저는 다 제가 갖고 있는 패를 까고 그거는 이제 숨기면 그러니까 뭐 숨기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기자 스타일인데 이제 전 취재 끝나고 반론 취재 들어갈 때는 전공법으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쓸 거니까 너의 입장은 뭐야라는 걸 솔직하게 비교적 물어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보내니까 30분 후에 읽었어요.
와, 급락이 이건데. 아, 김건희 여사는 보내면 바로 봐요. 그래요? 네. 거의 제가 보내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가 보내면 20분에서 30분 정해져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한 20분에서 30분 후면은 그 일자가 사라져요. 즐겨찾기 해놨구나, 우리 장인수 기자. 그 단톡방, 아니, 카톡방이 있으니까, 1대1 카톡방이니까, 예, 뭐 딱 예, 보내면 읽기 전에 일자가 있잖아요, 둘이니까. 네, 네, 네. 일자가 있는데, 한 20분 되면 그 일자가 사라지는데, 이번에는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 사라지는데. 와. 제가 정확하게 뭐 그것만 들여보다 보고 있진 않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 예, 예, 예. 예. 한 30분 이상 지났더니 그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읽었구나. 근데 이제 일십. 네. 아, 자기는 그렇게 일십 싫어하면서. 아, 그러다가 비율백쯤 올려놓지 왜. 그랬으면 만났을 때. 비율백 보도했을 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이제 그때는 카톡으로 질문을 한 10개 보냈습니다. 10몇 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랬나요? 같이 보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대여섯 개 질문을 보냈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도 물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실에도 한 대여섯 개의 질문을 김은혜한테도 보내지 않았나요? 다 보냈어요. 홍보수석, 예, 예. 대변인, 부대변인한테까지 보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예.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하고 같이 그 같은 질문을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는 거, 대통령실에 보내는 걸 그냥 하단으로 만들어서 질문 한 열몇 개를 김건희 여사한테도 보내고 홍보수석, 대변인한테도 다 보냈는데 그때는 그때도 MBC 현직이었죠. 그죠? MBC에 사표를 내고. 아, 사표를 내고.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그 질문지를 보낼 때, 이제 MBC 기자 신분이면 안 돼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MBC에는 사표를 냈고요. 그러고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질문지를 보냈는데, 그때도 20분 후에 그 일자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영국 순방, 가 있을 때였는데.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소통을 좀 있었어요, 장 기자님? 저는, 그러니까 7시간, 그 녹취록 취재할 때도 김건희 여사한테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했어요, 그때는. 그래요? 네, 매일 전화하고 매일 문자를 보냈고 장희수 기자입니다. 취재 중인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오빠한테도 전화하고 뭐 그랬었죠. 네. 오빠? 김건희 여사, 친오빠. 아, 김진우? 네. 그때 다 전화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뭐 김건희 여사, 뭐 대변인 그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부대변인, 그다음 법률지원단의 무슨 유상범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요 다 했는데 제 전화는 아무튼 다 안 받고 다 일십, 다 일십. 저는 그냥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값이 그냥 일십입니다. 그냥 저쪽에 연락하면 그래도 그냥 아 이번에도 일십 당했구나 그러고 보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번에 똑같이 이번에도 일십. 답변은 없고 역시 이원모 비서관, 이철규 의원한테도 다 전화했는데. 다 안 받고요. 안 받고. 예, 네, 그래서 질문지를 보냈는데, 역시나 다, 답은 없고요. 아, 이현모하고 이철규한테도? 예. 다 거기 등장인물들이니까 다 물어봤죠. 그렇죠. 입장을. 사실이냐, 아는 거 있냐, 이렇게. 예, 비슷한, 그,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본 것처럼, 이철규 의원한테는, 당신이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 통로, 루트를 아는데, 맞냐? 김건희 여사랑 뭐 상의한 거 있냐, 공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고 반론 씌워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아니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꼭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해요. 이명수와 통화했어요? 제가 질문지를 보내니까 그 이후에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더라고요. 누가요? 이철규 의원. 그래요? 예.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해서,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 기자 그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통화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장 기자한테는 통화를 안 해요? 아니, 저한테 문자로라도 그냥 아이 그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장 기자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실어줄 텐데. 굳이 저한테는 답을 안 하고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해서 그거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막 이러면서 설명하고 아니라고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명수 기자하고 그 김대남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5시간 반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거를 한 거는 그 일부죠. 그죠?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거고요. 다음 주에는 당무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를 당무 개입은 김대남 씨가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김건희가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대남 비서관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는 통화 내용이니까 김대남 비서관이 했는데 김대남 비서관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현직이었고 나중에는 전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대통령실 비서관이 움직였다는 거는 뭐 직무대리긴 하지만 네. 대통령실이 움직인 걸로 봐야죠. 그렇죠. 전직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건 보면 대통령실이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의혹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명수 기자랑 모종의 뭔가 행위를 해요. 이건 당무에 개입한 거네. 그래요? 라고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 그 당대표 선거나 이럴 때였어요?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십니다. 그것도 월요일 날 나오면은 네.
파장이 대단하겠네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이가 개입했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건희가 지시한 건 끝날 수가 없죠. 김건희가 저는 여사님 쪽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여사님 쪽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김대남 비서관이 이명수 기자랑 총 통화 시간이 5시간 반이고 네. 정확하게 제가 이명수 기자로부터 받은 게 뭐 이명수 기자가 이제 빠뜨리고 안 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41통입니다. 11개월 동안 41차례 통화를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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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41차례 통화 시간을 예. 다 합쳐보면 5시간 반인데 그러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명수 기자의 관심사는 네. 대통령과 영부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부인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대화의 많은 내용이 대통령에 관한 것 내지는 영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딱 정확하게 나눠줘요.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김대남 비서관이 항상 답답하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지. 이야. 이 분위기예요. 아, 대통령 예. 얘기할 땐 일관돼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대통령 얘기할 땐. 네. 김건 여사 얘기할 땐. 무서운 사람. 권력자. 누구를 안 치는 사람, 누구를 날리는 사람. 요런 얘기만 해요, 여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이니셜이 KKK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부자잖아요, 이 사람은. 내부자죠. 내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자의 어떤 인식, 시선, 이거를 이명수 기자가 캐묻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그냥. 뭐 분위기 어때요? 뭐 한다거나 그냥 이런 정도에 그냥 피상적으로 물어보면 설명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보도한 내용 중에도 대표적인 게 네. 그 이제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한 거니까 어찌됐건 네. 자기를 PR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인갑에서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으로 네. 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좋았는데 한 번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네. 위기가 있었는 게 그게 네. 뭐냐면 윤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유난 갈등이 1월부터 벌어지잖아요. 아, 인사 180대. 예, 예, 화재 현장, 서천시장 예, 예, 화재 현장 가서. 그 전에 이제 유난 갈등이 있었던 게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예. 한동훈이 아, 여사님이 좀 뭐, 뭐라고 그랬죠? 그때 뭐 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뭐 한동훈 본인도 그런 네. 얘기 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아, 그때구나. 예, 예. 아, 예, 예. 기울백 때문에. 예, 그것도 뭐 이명수 기자 저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난 갈등이 확 불거지니까 네. 이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윤한테 줄 서야 되는 거야? 한한테 줄 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통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다 대화 내용. 아니 그 당시에 실제 벌어졌고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네. 본인도 그 한 당사자잖아요. 아 그래서 플래카드를 한동훈을 넣는다? 뭐 윤석열 아, 그러니까 예, 예. 현수막에 뭐를 걸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걸 걸고 싶었는데 왜냐면 한동훈이 그 당시에는 이제 대중적 인기가 있었어요. 지지가 높았고 윤석열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던 시점이니까 그래도 내가 대통령실 사람인데 예. 대통령 사람인데 어떻게 한동훈 걸 걸어 그러고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윤석열 걸 걸었는데 내 판단이 맞았다. 지금 한동훈 쪽에 줄 순 애들 다 날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 다 날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잘 됐다. 그러면서 아, 나 이거 빨리 사진 보내야지. 그러면서 여사님한테 보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명수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얘기하면서 여사님한테. 그래요? 네. 나 이거 빨리 그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큰 현수막 사진을 실제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현수막 사진을 자기가 다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여사님한테 보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일편단심이야. 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아,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난 일편단심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 양반 했던 일이 시민사회 소속실에서 구구단체를 관리했었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거. 그러니까, 예, 소통 담당이니까. 구구단체하고. 그렇죠. 시민단체. 원래는 구구단체면 안 되고, 이제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폭넓게 하고, 네네네.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영향력 있는 뭐 블로거나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네.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면 폭넓게 원래는 만나야죠. 그렇죠. 폭넓게 만나야 되는데, 이제 보수 유튜버들 이런 거 좀 관리를 실제로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이명수 기자하고의 통화 내용 들어보면 진보 쪽 사람들도 자기가 많이 만나고 다니긴 했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구구 보수 유튜버 관리를 애초에는 김건희가 했었잖아요. 김건희 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랑 아마 김대남 비서관도 김대남 비서관이 핵심은 아니지만 선임 행정관까지 하고 네. 했던 게 아마 그 연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그걸 근데 이명수 기자랑 통화 내용에서 정확하게 하진 않고 김대남 네. 비서관이 계속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아마 네.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관리도 하고 뭐 아마 그랬나 캠프 할 때 예, 대선 캠프 시절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연이 3탄 있죠. 이명수 기자가 하고 이제 3탄이 이제 대통령실에 고발 사주권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뉴스 공장 나와서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고발 사주권을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 3주 차에 제가 네. 하려고 했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른 언론사가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오늘 다른 언론사가 하면 그 언론사하고 결합해서 한다 그러던데, 아, 그럼. 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네. 언론사가 단독으로 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빠지는 걸로. 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네, 네.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다른 언론사 하겠지만 고발 사주권도 우리 같은 사람들 대리시켜갖고 저도 김상진한테 고발 당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뭐, 예, 뭐, 그, 딴 데서 하는 거니까. 딴 데서 하니까 우리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걸 왜 지켜야 되는 거지. 예,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저널리스트에도 활동이 많으신데, 그, 한양대학의 교수 채용 비리, 그리고 네. R&D 예산,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또 뭐, 관계 이런 부분들을 또 취재하셨던데 최영님 예. 해주세요. 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이틀 전에 네, 이제 저널리스트랑 굿모닝 충청과 같이 예. 예, 합동 공동 취재로 해서 네. 그 수요일날 보도를 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했던 굉장히 임팩트 있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R&D 예산을 확 깎은 겁니다. 맞아요. 예, 이권 카르텔 때문에 이거 안 네. 된다. 맞아요. 아, 나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뭐 1조 이상인가를 확 깎아버리죠.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저희는. 네. 그리고 과학기술계는 뭐 반발하고 그런가 보다 했죠. 뭐 천공에 얘기했나 봐다. 뭐 그런 줄 알았지. 예.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그 무용을 전공한 김모 교수가 있습니다. 예. 무용을 전공했고 체육학으로 석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네.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양대 공대 교수가 돼요. 무용을 전공하는데. 공대? 네,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거의 뭐 연구실적이나 뭐. 없어요. 논문 아무것도 없어요. 학위 논문 연구실적 없어요. 그거 다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거 뭐 저기 확인하는 다 교수들, 예, 학위 다 논문은 다 게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 있어요. 예, 예. 예, 예. 다 가서 봤는데 없어요. 그냥 무용 관련, 그러니까 체육 관련, 무용 관련만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양대 처음에는 원래 이제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웃기죠.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과 관련한 뭐 학위 논문 없습니다. 연구실적 없는데 아무튼 들어갔다가 공대 교수가 되는데 네. 이 사람이 한양대 교수가 되자마자 정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총 449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이 사람한테 맡겨요. 이 사람이 따요. 이 사람, 아, 원래 그 교수가. 무용하던 분이. 예, 아, 교수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따옵니다, 다. 대학에. 아니, 자기가 책임 연구자예요. 아, 그렇게, 예. 아니, 근데 그 R&D의 연구 과제가 뭐냐면. 무용 아니에요? AI를 이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휴, 완전히 아니, 완전히. 무용하던 분이 그걸 어떻게 개발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연구 주제로 두 차례 걸쳐서 449억 원의 R&D 예산을 정부가 줍니다. 네. 황당하죠? 예. 왜 이런 거야? 그리고 살펴봤더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한가 봐요. 이 김 교수란 분이. 직접 친한지 간접적으로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비서관을 수석으로 승격시킵니다.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으로 승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수석 비서관 수석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초대 수석에 이 김 교수가 물망에 올라요. 무용 전공한. 이것도 황당하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수석이 학위도 없는 무용 전공자인데 물망에 올랐다라고 그러고 언론이 쫙 보도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다 한 거죠. 자를 뿌린 거죠. 아, 이 김 교수가 물망에 올랐고 유력하다라고까지 보도가 돼요. 네. 대통령실에서 소스를 줬을까 기자들이 그렇게 쓴 거죠. 네. 근데 이제 과기 수석이 되지는 못해요. 난리 날 테니까. 이게 이제 인사 검증에 들어갔는데,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지. 큰일 나겠다.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석이 되지는 못했고, 네. 예. 국무총리 그 이후에 표창을 받고요.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령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네.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위원은 30명인데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네. 보면. 네. 근데 김 교수만 대통령이랑 친하냐? 김 교수랑 친한 김 전 차관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김 전 차관은 MB 시절에 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40년 지기 친구예요. 근데 이 김 교수랑 친해요. 왜냐하면 이 289억짜리 R&D 예산을 받았을 때 자기가 따왔다고 얘기하거든요. 힘써서. 그리고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둘이 친한데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친구라고 알려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특별과학기술보좌관 특보로 임명을 합니다. 장관급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다시 디지털 플랫폼 아까 얘기한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 역시 장관급입니다.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요.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세트로 같이 다니죠. 이 둘이. 예, 이 김 전 차관이. 예예. 근데 둘이 또 친해요. 아.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척결하고자 했지만 자신이 안 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목이 방송 제목이 대통령과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 옛 세금이 진짜 대통령 주변에서 살살 녹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의 이권 카르텔에서. 그 사람은 아직도 한양대 현직 교수입니까? 아, 지금 교수죠, 당연히. 네. 지금 그 449억짜리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한양대에서 우리가 추정컨대 그 R&D 예산의 프로젝트와 그걸 바꾼 거네, 한마디로. 그거 채용해주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치 한양대는 마련 어떻게 학위가 없는데 교수를 뽑아요. 그 있을 수 아니 그러니까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니, 안 됩니다. 아예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대학 사회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석박사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밖에 없어요. 체육밖에 없는데 공공정책 대학 교수로 뽑았다가 예, 공과대학 교수 예. 한 거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한양대는 마치 그걸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을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뽑으면 정부에서 수백억 원의 R&D 예산을 한양대로 가져올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교수를 뽑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을 그래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는 건데 대학 이게 이제 수뇌부 네. 그다음에 이 교수 정부 뭐 이제 여기 과기통 과학기술부죠 여기 관료들 다 결합돼 네, 그리고 이 과학기술부의 전직 차관이었던 또 다른 이 김 전 차관 한양대 공대 교수로 현재도 있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인 이렇게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서 야 우리 이 돈 빼먹자. 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눈치챈 한양대도 빨리 이 사람은 한양대 교수로 뽑아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닐까? 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죠. 대학에서도 400억 이상의 R&D 프로젝트가 따지면 학교 그 점수도 올라가요. 점수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고. 직접적으로 그 R&D 예산의 한 25% 맞습니다. 정도를 대학이 간접비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대학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맞아요. 대학의 노하우, 쌓여있는 지식, 그리고 대학의 인프라, 대학의 인력을 사용해서 이 R&D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그걸 간접비라고 해서 한 대학마다 좀 그 퍼센테이지는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한 25% 정도를 최소 대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네. 뭐 어마한 돈을 한양대도 버는 거죠. 거기 반론 취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직 차관이면서 현재 장관급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그 김모, 예. 김 전 차관한테도 입장을 물어봤고 한양대에도 입장을 물어봤고 그 당사자인 무용을 전공한 김 교수한테도 네. 입장을 물어봤는데 그리고 정부에도 입장을 물어봤고요. 다 대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다 대답이 없다 일십입니까, 거기? 다 일십. 다 일시. 아, 지금 저널리스트라는 게, 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널리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언론이 저널리즘이 흥폐화되면서, 아마, 초창기에 제가 뵀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 보겠다. 네, 네. 어떻게 좀, 잘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쉽지 않죠. 네, 쉽지는 않은 인력이라든가, 게... 뭐, 물리력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와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특종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특종 욕심에서 내가 기사를 쓰고 내 기사가 내 이름으로 나간 기사가 많이 읽히고 나와 내 언론사가 주목받기를 바라는 그 네. 특종 욕심. 저도 당연히 있고 그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경쟁을 과하게 하다 보면 공익이 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여기서 잘 준비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어떻게 빨리 정보를 갖고 인터셉스해서 그냥 막 성의 없게 1번만 막 먼저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경쟁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경쟁도 해야 되고 한데 요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협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랑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이익 위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걸 내놔. 아, 협업이라는 게 생태야, 그런 내 걸 줄 생각을 안 하고 아. 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협업을 하자라고 하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한양대 건 같은 경우가 이제 굿모닝 충청이랑 저희랑 아. 협업을 해서 공동 취재하고 이제 공동 보도한 좋은 어떤 그런 협업의 예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언론, 다른 언론사, 당연히 이제 기성 매체는 안 될 테고, 다른 뭐 유튜버나 유튜브 상에서 하는 작은 그런 언론 매체들과 하고 싶은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하시죠. 제가 얻는 정보가 꽤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민들레 쪽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소통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서로 예. 간에 얘기도 하고, 예, 예. 제대로는 언론사 거의 하나 같다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그림을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시간 되실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행수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네.